너에게 음악 윤상입니다. 자, 오늘은 너에게 음악이 시작한 지 이제 331번째 아침이 되겠습니다. 오늘 초대된 분은 정말 제가 또 만나고 싶었던 분, 너음을 통해서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게 참 개인적으로 너무 반갑고 기쁜 마음이 드는데, 드라마 이태원 클래스 OST로 유명해지신 싱어송라이터 가호 씨인데요. 최근에 신곡을 발표하셨어요. 그래서 첫 곡을 일단 히트곡 시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하지. 그어놓은 선을 넘어 저마다 삶을 향해 때론 원망도 하겠지. 그 선을 먼저 넘지 말라고. I can fly in the sky. Never gonna stay. 내가 지쳤을까 질 때까지 어떤 이유도 어떤 명명도 지금 내게 용기가 필요해. 빛나지 않아도 내 꿈을 응원해. 그 마지막을 가질 테니 부러진 것처럼 한 발로 뛰어도 난 나의 길을 갈 테니까. 지금 나를 위한 약속 멈추지 않겠다고 또 하나를 앞지르며 곧 너의 뒤를 따라잡겠지. 원하는 대로 다 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다시는 나를 잃고 싶지 않아. 내 전부를 걸었으니까. 원하는 대로 다 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Yeah.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다 같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첫 곡 가호 씨의 시작 뒷부분 다 같이 할 때 저 안에 부스 안에서 작가님들도 다 이렇게 손을 높이 위로 노래를 따라 부르셨습니다. 바로 이 시작의 주인공 가호 씨 초대했는데요. 카메라 보시고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립니다. 이쪽. 네. 네,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가수 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근데 저도 이제 직접 뵙는 건 물론 처음이고, 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좀 봤었던
얼굴인데 네. 직접 노래하시는 걸 보니까 어우 뭐 톤도 그렇고 매너며 무슨 보이그룹 메인 보컬 같은 분위기가 감사합니다. 촥 나는데 감사합니다. 와 라이브도 아 혹시 인이어가 잘 안 들리십니까? 아 제가 여기 인이어 선이 짧아가지고 아 네 일단 끼고 있겠습니다. 아 네네 네네 아 예 아무튼 가오 씨는 이 노래가 히트하기 이전부터 계속 싱어송라이터로 곡을 발표하고 만들고 노래하셨는데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시작이라는 노래가 역주행인 거죠? 네 어, 거의 시작이라는 노래가 처음에는 발매가 됐을 때 네. 근데 드라마가 워낙 핫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노래가 아마 역주행도 역주행이지만 거기에 수록돼 있는 OST들이 거의 다 잘 됐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뭐 일단 저는 네. OS 저 이태원 클래스 그러면 그냥 바로 이 노래가 생각이 나고 아 감사합니다. 왠지 그 뭐랄까 좀 정말 이렇게 선한 네. 에너지가 확 밀려오고 또 거기 가오 씨의 목소리가 네네. 너무 또 찰떡인 거죠. 아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인연이 돼서 드라마 음악 감독의 선구안이 대단한데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처음에 인연이 되신 겁니까? 제가 맨 처음에 이렇게 작곡가로 먼저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됐었거든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예. 그 처음에 데뷔했었던 그 곡도 OST였었어요. 그 OST 쪽하고는 뭔가 운명적으로 인연이 네, 있었군요. 뭔가 운명적인 그런 끈이 있는 건지 계속 그런 OST를 이렇게 제작하시는 분들과 교류가 항상 저는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전공을 작곡을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처음에는 작곡가가 꿈이었다가 저하고 좀 비슷하시네요. 네, 맞아요. 네네네네. 그러다가 시작이라는 노래가 이제 쓰신 거죠. 그 작곡가 분들이 네. 쓰셨는데 이제 맞는 보컬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좀 그분들한테 좀 이렇게 에너지 있는 그런 청년으로 이미지가 좀 각인돼 있는 게 있었어요. 제가 좀 파이팅이 넘치는 성격이어서. 그러세요? 네. 그래서 딱 저를 부르시더니 가이드 녹음을 딱 시키고 이거 너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군요. 그러면 한 몇 년 정도 소위 그 무명의 시간을 견디신 겁니까? 이 곡이 나오기 전에 제가 데뷔를 2018년도에 했거든요. 그래도 뭐 맞아요. 그래도 별로 안 되긴 했어요. 뭐 한 2년 정도 네. 준수하죠. 네. 예, 예. 아 그런가요? 그리고 뭐 그때부터도 이미 작곡가로 활동을 하신 거니까 네. 이 동네의 분위기를 좀 이렇게 알아가던 차에 맞아요. 노래가 맞아요. 확 히트를 네 그러면. 맞아요. 제가 듣기로 자세히는 모르지만 지금 가오 씨가 스케줄이 장난이 아닙니다. 일단 당장 내일 해외 공연이 잡혀 있으시고 네 자카르타를 갑니다. 아 자카르타예요? 네. 그것도 의외네요. 거기서 또 이태원 클래스가 잘 됐나 봐요. 그것도 그거고 제가 18년도에 데뷔를 하고 발매를 제가 곡을 엄청 많이 발매를 했는데 저희 자작곡으로. 예. 그래서 시작이 잘 되기 전에도 제 자작곡이 해외에서 많은 사람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투어를 이렇게 다녔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뭐 데뷔와 동시에 잘 됐었던 거네요. 좀 근데 국내 분들은 잘 모르는 그런 좀 활동 그런 게 있었어요. 참 요즘에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맞아요. 요즘에 K-POP이 너무 커졌잖아요. 맞아요.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네. 정말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일단 그런 네. 곡이 좋고 노래를 잘하니까 가능한 일인데 어쨌든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수많은 이제 아시아권 나라들도 국내에서 나오는 신곡들의 굉장히 반응을 빨리빨리 하고 맞아요. 예, 그런 또 선두주자로 가오 씨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초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가 네. 이 시작은 제가 오늘도 이렇게 듣는데 야 이 곡은 시간이 좀 지나도 계속 사람들한테 여운을 오래 남길 것 같다라는 기분이 드는데 감사합니다. 혹시 녹음하실 때 그런 초기 좀 오셨나요? 이 곡은 좀 왠지 잘 될 것 같다. 아, 이 노래가 좀 되게 웃긴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네 궁금합니다. 녹음을 하러 가잖아요. 예. 원래 이 키가 원키에서 한 두 키 정도가 낮았었어요. 지금 부르신 거보다 원래 낮았다. 네, 원래 낮았는데 사실
계속 듣는데 뭔가 아쉬운 거예요. 뭔가 조금 더 힘겹게 불러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노래 있잖아요. 좀 이 노래가 희망차고 이러는데 너무 가수가 편하게 부르면 저렇게 핏대도 쓰고 이래야 되는데. 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키를 올려달라. 우와. 이렇게 했는데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감독님께서. 왜냐면 아이고 너 키랑 좀 안 맞는데. 너가 부르는 것보다 원래 좀 높은데 괜찮겠냐 이랬는데 그냥 했죠. 했는데 그게 조금 뭔가 저의 촉이었어요. 어. 좀 힘들게 부르자. 역시 그냥. 작곡가 DNA가 거기서 발동을 한 거군요. 아 그런가요? 네. 아니 그렇잖아요 진짜로. 아 그렇죠. 좀 곡에 좀 더 맞춰야 되는 것 같았었어요. 오히려 작곡자분들은 됐다고 하는데 가오 씨가 왠지 한두 키를 더 올려야겠다. 맞아요. 근데 보통 여러분 참고로 이제 연륜이 좀 되는 가수들은 가능하면 좀 내려서 부르려고 아, 합니다. 네, 어. 목에 핏대 서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아 그래서 저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딱 좋던데요. 어, 네. 아 지금 제가 막 자작곡으로 쓰는 곡들도 네. 조금 패기로 쓰는 게 있어서 오. 좀 힘들거든요 사실. 막 여러 곡을 막 동시에 부르기가. 아.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참. 아 근데 또 하다 보면 네. 성대가 더 열린다라고들 하니까. 아. 보통 아 근데 진짜 파이팅 넘치시네요. 네, 좀 아, 좀 후회할 것 같아서 아니 네. 후회보다 아, 소화할 네.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기본적으로 조금 높게 하는 게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 그게 다 느껴지나 봐요. 어 그건 몰랐네요. 아니, 가수들이 정말 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근데 그게 어울린다면 근데 억지로 정말 막 버겁게 부르는 거는 또 이제 부담스럽겠지만 네네. 그래도 뭔가 절묘한 그 선에서 그런 감정을 드러내면 정말 그게 대중들이나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이 아주 오래된 룰입니다 이게 사실은. 아, 좀 안정이 되네요. 예. 네. 그래서 와, 네. 어, 그런 얘기 예전 한 2, 30년 전부터도 스튜디오 버전은 항상 네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반 키 정도는 올려라. 높아라. 예. 아, 이런 룰이 그래요? 있었어요. 아. 근데 요새는 하도 이제 가수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좀 가수들에게 부담을 안 주려고 하는 시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사라졌는데 가오 씨는 스스로의 DNA에 의해서 아, 네. 뭔가 자기 키를 좀 찾아가는 듯한. 야 일단 어, 이 시작이라는 곡으로 일단 자리매김을 정확하게 하셨고 꾸준히 사랑을 받고 계신데 바로 8월 4일 날 그러니까 이달 초에 한 9개월 만에 이제 새로운 싱글 Beautiful Light라는 네, 신곡이 발매가 됐는데 이 곡은 네. 이제 직접 다 만드신 곡이죠? 네 맞아요. 어떤 곡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 정말 제목 그대로 아름다운 밤을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 위대한 개츠비 영화 보셨나요? 봤죠. 그 영화에서 그 파티 씬 있잖아요. 네. 그 저녁 파티 씬. 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로망이 그런 큰 파티 큰 저택을 사서 이제 사람들을 초대를 해서 파티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로망이 항상 있었는데 꿈은 이루어지는 건데 네, 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꼭 네. 초대해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개츠비가 살던 동네는 물론 소설 속의 동네지만 알고 있습니다. 아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네. 비슷한 게. 네, 네. 그래서 딱 그 장면을 일시정지를 딱 한 다음에 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곡을 한 번에 이렇게 조금 써내려갔던 곡이거든요. 아 그래서 좀 아... 들으실 때 그런 포인트를 생각하시면 좀 더 재밌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뭐 많이들 보셨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웬만큼 생각하는 수준의 파티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는 네 맞아요. 아주 뭐 대대 저택, 궁궐 같은 정말 그런 집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파티. 맞아요, 어, 맞아요. 정말 꿈을 이루시길 바라고. 네. 저도 한번 가오 씨 덕분에 그런데 한번 초대. 돼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행기까지 다 표까지 와, 드립니다. 그거죠? 네, 네 그런 플렉스인 네. 거죠 또. 어, 이 뷰티풀 나이트를 그 가오 씨 그동안 뭐 많은 곡을 지금까지 만들고 또 사랑받은 곡도 있는데 가장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곡이다. 이렇게 또 물론 친곡이라서 이런 식으로 좀 의도적인 어? PR 포인트인가요? 아니면 정말로 그렇게 마음에 드신 겁니까? 사실 그것도 조금은 있지만 네네. 조금은 있지만 네. 어 그게 아니더라도 이 음악이 조금 팝스러운 느낌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좀 이따 제가 부르긴 할 건데 네. 제가 좀 그런 포인트를 많이 앞으로 잡아가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좀 팝적인 느낌인데 한국말로
잘 묻게 만드는 그런 노래를 쓰고 싶다라는 게 목표여서. 네. 그런 포인트를 좀 눈여겨서 이따가 라이브를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강대호 두마루님께서 정규 앨범 내시고 좀 더 오래 쉬실 줄 알았는데 부지런히 열일해줘서 고맙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번 싱글 전 9개월 전에 이제 첫 번째 가오 씨가 12곡이 담긴 정규 앨범을 발표를 하셨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겠지만 네네. 이번 이번 뷰티풀 라이트 너무 좋고 가사나 컨셉, 편곡, 보컬 다 아름답다고 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이 곡 준비하시면서 뭐 신경 안 쓸 부분이 없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좀 신경을 쓴 부분이 있다면요? 아무래도 가사말인 것 같아요. 가사. 이게 저는 멜로디를 보통 먼저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편곡과 멜로디가 이렇게 나왔는데 가사를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팝송 굉장히 멋있는 팝송 멜로디인데 그 다른 언어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붙였을 때 조금 다른 느낌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조금 있긴 있어요? 하잖아요. 네. 예. 근데 특히 제 노래가 그런 거를 많이 타는 것 같아서 가사말 붙이는데 좀 가장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곡은 만들어지기까지는 그래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완성됐다고 들었는데. 네, 멜로디는 정말 한 번에 나왔어요. 근데 그 뒤에 후작업들이 뭐 가사나 뭐 이런 것들이 참 그게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아니 쉽게 되면 뭐 다 하게요. 그렇죠. 네,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혹시 가오 씨 그 이런 그러니까 멜로디 나오기 아니 그러니까 가사 나오기 전에 네. 가이드로 멜로디 같은 거 녹음하실 때 네. 요즘에 보면 외계어라고 하는데 아, 저 외계어 되게 잘해요. 아, 그런 걸 많이 하세요? 네, 외계어로 많이 하는데 근데 안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어. 최대한 한국말로 한국말 외계어로 많이 하려고 해요. 아. 영어 외계어 말고. 그렇죠. 네. 뭐 예전에는 뭐 외계 일본어, 외계 이탈리아어 뭐 많이들 등장하는데 그게 좀 이제 부끄러워요. 나중에 듣다 보면. 맞아요. 그런 데모는 관리를 그래서 더 남들한테 들려주기가 좀 그런 거고 자기가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든 외계어의 우리 말의 라임에 맞는 그런 단어들을 아, 찾아가면서 이제 곡을 쓰는 거죠. 네. 1001님께서 이번 노래 뮤직비디오 좀 꼭 좀 봐주세요. 5명의 가호가 등장하는데요. 다 멋지고 사랑스럽습니다. 하셨어요. 이런 컨셉은 가호 씨가 직접 만드세요? 이게 감독님과의 협의가 항상 필요하긴 하지만 제가 그 파티 장면 보고 했다고 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하려면 뭐 영화 찍는 예산만큼. 그러니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아 그냥 최대한 다르게 채워보자 해서 스타일링을 제가 좀 많이 해서 네. 좀 저의 다양한 모습을 그냥 보여드리자. 대저택 못 빌리니까. 아. 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아이디어거든요. 오, 여기 뭐 롤러스케이트 타는 씬도 있다고 하는데 이 비디오는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라이브로 노래를 들려드릴 거고요. 네. 비디오는 한번 여러분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되고 저희가 이따가 다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가오 씨가 어떤 노래를 원곡과 상당히 다른 편곡으로 리메이크를 하신 버전이 있는데 그 영상도 이따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이런 건 그럼 롤러스케이트 직접 다 탄 거예요? 네, 제가 연습했죠. 찍기 며칠. 아 근데 엄청 힘들더라고요. 처음 타보신 거예요? 네, 처음 타봤는데 사실 굉장히 많이 넘어졌어요, 현장에서. 그래서 딱 잘 타는 구간만 편집해서 썼어요. 아니 뭐 그거야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넘어지는 걸 넣을 수는 없는데 네. 와, 그 자신감은 뭐였죠? 이 롤러스케이트 같은 거는 그냥 하루면 내가 타지 뭐 이런 생각이 아니 그런 거 저도 한 달 정도는 제가 딱 초등학교 졸업할 정도쯤에 이게 대한민국에 난리가 났었거든요. 아 그때 난리 났었다고 들었었어요. 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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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때 많이 타셨나요? 80년대 초반. 네, 제가 좀 타고 다녔죠. 오. 예. 근데 생각보다 그게 이제 스케이트는 항상 겨울이 돼야 하고 뭐 좀 그렇지만 롤러 스케이트는 어쨌든 평평한 데만 있으면 맞아요, 타니까. 맞아요. 그런 거 없으니까. 좀 만만하게 봤는데. 네. 아, 와 그렇잖아요. 이게 또 어려웠는데. 그래서 아 진짜 어려워요. 뭐 잘. 그걸 궁금해 하시다면 이제 비디오를 확인하시면 네네. 되고요. 아 근데 비디오 보면은 잘 타는 것만 나와서. 네. 자, 이 노래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 그러니까 최신 곡이죠. 강호 씨의 Beautiful Night. 지금 라이브로 그럼 청해서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편하게 물도 한 모금 드시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이런 여유를 주시네요. 아 여기는 네. 좀 라디오 같은 부분이라서. 네. 네. 화려한 도지 속에 스며들래 너와 함께 이 밤을 그려볼래 수많은 별이 내게 쏟아지네 가장 빛나는 별 주인공은 너와 나 온 세상이 우릴 위한 빛을 비춰주고 축제를 열어줄 거야 Beautiful night Beautiful night 스며들래 너와 함께 밤을 그려보네 수많은 별이 내게 쏟아지네 가장 빛나는 별이 너인 듯해 baby 이 순간 느끼길 바래 높이 올라가자 달에 맞닿을 때 도시가 밝게 비쳐 내려다보는 풍경 눈동자에도 비쳐 주인공은 너와 나 온 세상이 우릴 위한 빛을 비춰주고 축제를 열어줄 거야 Beautiful night you. Beautiful night you. Beautiful night 난 너만을 위한 밤인 걸 설레는 마음으로 내게 다가서고 싶어 yeah. 내게 시간을 내줄래 오늘만이라도 Beautiful night you. Beautiful night Oh, beautiful Oh, beautiful night 뷰티풀 나이 감사합니다. 네, 들으신 곡이 가오 씨의 신곡 Beautiful Night이라는 곡인데 제가 이미 바이브에 좋아요를 눌렀던 곡이었고 아, 정말요? 아, 감사합니다. 예, 이게 중독성이 있고요. 혹시 이거 베이스 편곡은 누가 하셨습니까? 아, 편곡도 제가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같이 했습니다. 이게 제 또래 되는 사람들은 이런 신스 베이스 라인에 아.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진짜 양당당당당 16. 저 약간 그런 거 생각하고 하긴 했는데. 네. 80년대 분위기. 아, 네, 맞습니다. 근데 묘하게 그게 지금 이 Z 세대들에게도 좀 통하는 그런 정서. 야, 이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좀 팝 음악인데 가사가 중간중간 생각 없이 들으면 팝인가? 이러다가 한국 노래구나. 뭐 이런 잘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아니 뭐 지금 저희 채팅창에 인도네시아는 아닌 것 같고 알레산드라라는 분이 이렇게 뭔가 목소리에 관한 칭찬을 저도 뭐 번역이 어렵습니다만은 네. 그런 글이 올라와 있고 내일 당장 그러면 자카르타로 가신다고요? 네, 내일 아침에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사실 처음이에요. 그 전에는 그 유럽이랑 미국을 이렇게 투어를 다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동남아권 이렇게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이런 데는 처음이어서 네. 혹시 가보셨나요? 아니요. 아, 안 가보셨구나. 네. 제가 듣기로
예전에 이제 제가 프로듀싱했던 가수 중에 팀이라는 그 사랑합니다 불렀던. 네 알죠. 그 친구가 난데없이 인도네시아에서 무슨 드라마 주인공을 했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예. 그래서 오 그렇구나.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처음 물꼬를 튼 친구는 한국 출신으로 나온 팀이 아닐까 하는데 저도 좀 의외였어요. 거기서 주인공을? 네 주인공을. 갑자기? 근데 영어를 하니까 아 맞다 예. 교포 맞아요. 출신이시지. 예. 우리말보다 영어가 더 편한 친구라. 그래도 신기하다. 예. 근데 뭐 그 이후로 뭔가 좀 더 이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소식이 쫙 살짝 좀 아쉬운 감이 있었는데 가오 씨가 또 거기 네. 새로운 또 잘 하고 계십니다. 잘 해주셔야 네. 합니다. 네 잘. 네. 자 가오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좀 채팅창도 있고 다 아시다시피 한 통에 100원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저희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가오 씨한테 이것만큼은 꼭 좀 물어봐달라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샵 7117 여기 말머리 가호 아니면 너음 이렇게 시작해서 가오 씨한테 궁금한 거 네,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대신 한 통에 100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저희는 그러면 준비된 이야기가 있는데 배경음악과 함께 들려드리도록 네. 할게요. 나에게 일상, 너에게 음악.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감정들을 배운다. 정든 동네를 떠나며 처음 맞는 이별의 슬픔을 배우고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으며 성취감을 배우고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배운다. 정말 눈 깜빡할 사이였다. 자고 일어나니 내가 부른 노래가 유명해져 있었다. 마치 머리 위로 폭죽이 팡 하고 터지는 것 같았다. 폭죽은 하늘 위로 날아가서 높은 곳에서 화려하게 터지지만 그 시간은 아주 잠깐이다. 내가 기쁨을 누리는 순간도 어쩌면 찰나일 수 있다. 덜컥 겁이 났다. 작은 바람에도 크게 휘청였다. 아직 내 안에 보여줄 것이 많은데 사방이 벽으로 둘러싼 곳에 갇힌 것 같았다. 나가는 방법은 하나. 계속해서 내가 노래하는 것. 노래가 완성되고 모니터링을 했을 때 가슴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다. 내가 느낀 이 벅차오름을 사람들도 느끼면 좋겠다. 그리고 당당하게 일어나면 좋겠다. 진정한 축제는 화려한 폭죽이 끝난 지금부터가 시작일지도 모르니까.
들으신 곡이 가오 씨의 첫 번째 정규 앨범, 그러니까 작년 말이에요. 11월 발매된 Fireworks라는 앨범에서 Right Now라는 곡이었는데, 이 곡은 좀 더 알려져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아 정말요? 네, 아, 제가 감사합니다. 시작은 정말 수도 없이 들었지만, 네네. 이 홍보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너무 외국에만 집중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좋은 곡을 만들어 놓고. 그러게요. 근데 이 노래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쓴 곡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거든요. 와 이게 진짜 야나48님, 저는 Right Now 듣고 울었습니다. 아, 그럴만해요. 야나님은 특히나 자카르타 진짜 간단 얘기인지 자카르타에서 만나요 하셨는데 네. 진심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여기에 그 자카르타에 계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런 거죠. 네. 예. 그리고 아까 알레산드라님은 브라질 분 같아요. 네, 브라질은 가오를 사랑합니다라고 또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글을 남겨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 이런 곡 들으니까 이 곡은 뭐 내수용 외수용 뭐 그런 게 필요 없이 네. 진짜 딱 어마어마한 에너지. 진짜 다들 뭔가 진짜 가오 씨 가슴에 뜨거운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를 뭔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뭔가 그런 것들을 이 음악으로 좀 가장 제가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야, 아이디어도 좋고 특히 폭죽 터지는 소리가 그 리듬 악기로 막 이렇게 되면서 막 편곡도 절묘하고 특히 그 가성은 저런 가성 맘만 먹으면 막 나옵니까? 뒤에? 저 가성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녹음을 할 때 네. 그래 힘들어도 그냥 하자 이렇게 하고 네. 와 근데 저는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음원으로 제가 그렇죠. 하고 싶, 그게 저는 가장 1순위라고 생각을 해서 좀 라이브가 힘들고 이렇더라도 일단은 그 표현은 내가 다 해놓자 해서 최대한의 저의 뭔가 한계를 넘어선 느낌이었어요. 사실 이 노래를 만들 때 뭔가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는 작곡가의 DNA가 충분히 느껴지지만 아니 가오 씨 노래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아 노래요? 노래가 아주 정말 아 그 너무 멋집니다. 진짜. 아 감사합니다. 예 와 하쿠나 마타타님 지금 당장이란 말이 참 설렙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기는 노래. 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아 진짜. 아니 근데 이 곡이 아니 그럴 법해요. 가장 수정이 많았던 곡 중에 하나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 네, 와인나우가 이 이게... 만든 분들은 이제 가사는 가오 씨가 다 하시고 네. 뷰티풀 나이트하고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친구들이에요. 같은 분들이네요. 네, 네, 다 같은 친구들입니다. 예. 또 어디가 이렇게 수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웅장하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쓸 때 제가 마음을 먹었던 게 욕심이 너무 앞서게 들리게 하지 말자 였어요. 그러니까 음악이 굉장히 크고 웅장하지만 이거를 조금 거기 안에서도 절제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많이 찾았거든요. 그냥 마냥 다 쏟아붓기만 한다면 그쵸. 피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스트링 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절묘하게 어디에 배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어떤 그 수정이라는 건 편곡 부분에 가장 맞아요. 네네. 그러셨구나. 또 앨범 소개글 이 Fireworks 그럼 앨범명도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네. 머리? 네네. 가오 씨의 고민과 걱정 위로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를 곡에 많이 담았다고 하셨는데. 네. 이 앨범 만들 때만 해도 이제 1년이 넘었어요. 그러네요. 그때 하신 고민들이 좀 많이 해결이 되셨습니까? 사실 고민이 해결되지는 않았는데 이게 저도 선배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기도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네. 대해서. 예. 네. 어떤 그러니까 뭔가 곡을 좋은 곡을 쓰고 싶다라는 항상 욕심이 제가 항상 넘치는데. 당연한 거죠. 네, 이게 예. 해소가 당연히 안 되는 거겠지만 곡을 쓰면 쓸수록 제 기대치와 이런 거는 너무 높아지다 보니 어느 부분에서는 여유를 가지고 만족을 해야 되는 시간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여유를
뭔가 조금씩 잃어가는 느낌을 계속 받아서 너무 뜨겁구나 아직 가슴이. 아 그런 건가요? 네. 제가 너무 뜨거운 건가요 아직? 제 경험 물론 이제 세대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뭐 다 통하진 않겠지만 네.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접점이라는 게 오는 것 같아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과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확실한 건 네. 젊을 때 다 태워요. 다 태워야 하지 않을까. 아 그러면 예. 지금 태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네. 보여서 특히. 오, 지금 right now 같은 경우에는 와 이게 물론 뭐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Beautiful Night은 좋아요를 눌렀지만 이 곡은 몰랐었어요 솔직히 네. 근데 좀 미안한 마음이 들 만큼 곡의 완성도가 너무 뛰어났고 예 그리고 저도 최근에 느끼는 거지만 저도 뭐 요즘에 곡을 예전만큼 막 만들지는 않지만 아, 네. 확실히 뭐 작곡은 혼자 하는 거지만 그런 영감들은 주변 사람들한테서 받는 것 같아요. 아,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어린 친구들하고 이제 막 꽃밭 만들고 이런 네. 프로그램을 하나. 아 그래서 올 여름 참 뜨겁게 보내고 있는데 아 진짜 그 친구들의 눈빛이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곡을 하나 만들다 보니까 네. 아 역시 그런 경험이 이게 곡은 결국 감정의 연결이니까. 맞아요. 혼자서 경험 없이는 좋은 곡이 나온다는 건 거짓말이다. 아 네. 경험도 그러니까. 많이 해야 되겠네. 예,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또 가오 씨 얼마나 지금 타이밍이 절묘합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미 유럽, 미국 다 다녀오셨고 지금 이제 동남아시아 쪽까지 네. 그 젊은 나이에 그런 경험이 쌓인다는 건 저로서는 굉장히 부러운 일이니까 아, 네. 충분히 즐기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처음 가수의 꿈이 시작된 곡은 어떤 곡이에요? 제가 이거 조금 제가 되게 어렸을 때인데 이게 기억을 해봐야 되거든요. 나는 별로 저 곡은 옛날 같지도 않아. 아 그렇기도 해요. 네. 제가 샤이니 선배님들의 네. 셜록 이런 노래를 듣고 그때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들어도 그렇지 않나요? 셜록이 아마 저기 테디 라일리가 프로듀싱한 곡 아닌가요? 맞을 거예요. 네. 그 유명한 마이클 잭 마잭의 프로듀서였던 테디 라일리가 그래서 이 노래를 듣고 뭔가 보통 제 나이면은 제 나이 때 중학교 때였으면은 뭔가 저런 화려한 무대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잖아요. 그럼 아이돌로 꿈을 꿨을 수도 있겠네. 그쵸, 그랬을 수도 있는데 예. 뭔가 가슴속 깊은 곳에는 저런 멋있는 곡을 부르고 싶다라는 조금 더 작곡가의 성향이 조금 그때부터 조금 네, 부르고 것 같아요. 싶다보다 저런 곡을 만들고 싶다였구나. 그런 것도 있었던 것 예, 같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아직도 목표가 이런 곡을 한 번은 써보고 싶다라는 게 있는데 아 이거 정말 다른 느낌으로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미 이 곡은 한번 유행이 이 뉴잭 스윙 비트가 한번 다시 유행하게 된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아. 비트나 이런 드럼 사운드가 네. 원래 90년대 초에 이 프로듀서가 맞아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히트를 시켰고 한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샤이니가 맞아요. 직접 테디 라일리의 어떤 프로듀싱에 의해서 저도 깜짝 놀랐죠. 또 다른 해석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그 90년대와 그 시대 때 음악들이 진짜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뭐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네. 예. 그때가 한번 가보고 싶어요. 타임머신 타고. 그러니까 프로듀서 입장에서 보면 그 이전까지 없던 악기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음악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좋은 물론 뭐 진심이 가장 큰 무기지만 이 스튜디오에서 녹음하는 어떤 테크닉이나 그쵸, 사운드적인 다르죠. 어떤 연구에서 없던 것들이 막 쏟아져 맞아요. 나오던 시기여서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그때 나왔던 거에 대한 변형과 뭔가 이런 그렇죠. 또 다른 해석. 해석으로 예. 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음악들을 들으면은 와, 그 영감을 안 받을 수도 없어요. 이런 면은 천상 프로듀서고
근데 가장 이상적인 게 마음의 프로듀서와 가수가 공존하는 건데. 아 그런 정말 거야. 정말 지금 그런 아 진짜 대단하십니다. 네. 샤이니의 셜록 2012년 3월이고요. 참고로 두 곡을 합친 곡이라고 합니다. 이 앨범에 수록된 클루라는 곡과 노트라는 곡. 이건 또 처음 듣는 얘기인데 모르셨죠? 아, 전 이거 알고 있긴 했는데 원래 두 곡이 다른 곡이었대요. 네. 그러다가 이렇게 합쳐왔대요 노래를. 신기하더라고요. 아, 예. 합쳐서 완성된 노래가 바로 셜록이라는. 그렇군요. 이분들도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지금 저거. 샤이니의 셜록을 들으면서 이제 가수 프로듀서의 꿈을 꾸었던 우리 가호 씨. 물론 가호 씨 이 이름은 본명은 아니겠죠? 네, 본명은 대호입니다. 대호. 강대호 씨. 네. 예. 이름이 강대호인데. 예. 이게 가호라는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예. 이거를 사실 라디오에서 얘기해도 되나 싶은데. 예. 그거 있잖아요. 그 말 이렇게 멋을 내면은 가호. 아, 제 가호 잡는다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일본어 얼굴. 그니까요. 가오죠 거기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단어가 굉장히 유행했었고 그 제가 또 이렇게 가죽 자켓 입는 걸 좋아했어요. 오. 네, 그래서 그러고 학교를 다녔어요. 교복 위에. 오. 그래서 친구들이 야 쟤는 또 가오 잡는다 막 이렇게 놀렸거든요 장난으로. 근데 그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호로 이렇게 되고. 뭐 자기 이름에 호자가 있으니까. 네. 근데 네.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가호. 근데 남자는 또 이렇게 그런 거라고 생각을 또 하기도 해서. 물론 뭐 방송 심의위원회에서는 뭐 우리말 뭐 위원회 이런 데서는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 맞아요. 강대호인데 뭐 그때 한참 뭐 우리가 뭐 예 그래서 네. 가호가 네. 됐고 또 외국에서는 건호라고 부른다면서요. 그것도 아, 왜 그런 거예요? 아 그게 잘 모르 한글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도 GA일 텐데 건이 왜 나왔을까? 아 그거를 요즘에 K-pop 팬분들이 그 한국어 공부를 하셔가지고 네. 검색을 한국말로 하시고 막 이렇게 하세요. 아.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네. 이렇게 오타를 내시는 거죠. 네. 아랑 어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거호로 이렇게 좀 많이 아, 거호. 네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도 뭐 귀여운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네. 그만큼 또 관심이 있어서 하다 네. 보니까 또 뭐 그렇게 된 거니까. 네, 재밌죠. 뭐. 어쨌든 뭐 주인공만 가호면 되는 거지. 뭐. 아 그럼요. 네. 그러면 처음 만든 곡 기억나세요? 네. 저는 거의 처음 만든 곡이 한 그 주에 한 두세 곡을 한 썼던 것 같아요. 그 달인가. 처음 곡을 쓰기 시작했을 때가 뭔가 오셨네. 네, 그때 그 왔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아, 고3 때? 네, 그때 너튜브 보면서 코드를 먼저 이렇게 연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못 모르고 그냥 곡을 막 썼는데 정말 저도 신기해요. 이걸 얘기하면서 그때 썼던 그 곡들을 다 제가 작곡가로 데뷔하는 거에 이렇게 도움을 줬던 곡들이에요. 그래서 샤이니 선배님들을 제가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셜록을. 네. 그래서 제가 샤이니 선배님한테 곡을 하나 드리는 게 꿈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썼던 곡을 이렇게 드리게 됐어요. 제가 어떻게 SM에 피칭을 하신 거예요? 그냥 제가 SM에 가서 막 이렇게 곡을 들이밀고 이런 건 아니었고 그 곡을 들고 막 여러 작곡가분들을 막 만나러 제가 다녔어요. 와. 드리기 위해서 연결을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고3 때 이렇게 막 발로 뛰었거든요. 근데 그 간절함이 이렇게 닿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야 그거는 안 변하는구나. 지금 가호 씨가 고3 때 쓴 I Say라는 곡을 네. 샤이니가 직접 불렀어요. 네. 6집에 들어있는 곡인데 이거 뭐 TMI지만 저도 제가 김현식 선배님을 엄청 좋아해서 네. 고등학교 때 뭐 현식 선배가 홍대 근처에서 라이브 하시고 이러면 엄청 찾아갔었거든요. 그냥 가셨구나. 예. 그 닮은 점이 있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보다가 어느 날 네. 제 곡을 부르시겠다고 연락이 와서 정말요? 저도 그 꿈을 이루기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는데 역시 발로 뛰어야 돼요. 발로 뛰어야 돼요. 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한
가오 씨도 저하고 뭐 30년이 훨씬 넘는 나이 차이로 살고 있지만 어떤 그 곡이 전해지는 과정에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요즘에 아무리 SNS 시대라고는 하지만 역시 발로 이게 대면을 하는 거를 못 이겨요. 정말. 그쵸. 그게 파워가 진짜 세거든요. 네, 사람이 그러니까 얼굴 마주하고 서로 눈빛으로 이렇게 오고 가는 어떤 그게 진짜니까. 네, 네. 맞아요. 그게 진짜죠. 야, 이때 기분이 진짜 묘했겠다. 그 샤이니 셜록을 듣던 한 학생이 네. 드디어 자기 곡을 샤이니가 직접 노래를 하고. 그래서 아직 만나 뵙지 못했거든요. 그때 제가 가질 못했어요. 저는 참고로 녹음실에 가도 되냐고 여쭤봤는데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고. 저도 앨범 나오고 동네 그때 LP 시대였어서 김현식 씨 40 나오면 연락 주세요 그래가지고 결국 동네 레코드 샵에서 앨범을 샀어요. 거기서 제 이름이 있나 없나 그때 확인하고. 뭔가 없을 것 같아서. 네, 너무 어려가지고. 그러니까 녹음실도 못 오게 하니까. 와, 근데 고등학생이셨다고요 그때. 네, 그때 그때는 대학교 1학년이었죠. 그래도 고3은 이제 올라갔을 때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쓴 곡이고.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얘가 뭐 곡은 마음에 드는데 제가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원작자는 쉬고 형이 알아서 녹음 알아서 하겠다. 아 저도 좀. 약간 그런 비슷한 거였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뭐, 녹음실 못 갔다면서. 근데 이젠 당당히 이제 뭐 자기 곡 부르려면 가오 씨가 또 프로듀싱을 해야 되니까. 자 다음 질문은 그래도 지금까지 OST가 보면 당신이 담든 사이에부터 꽤 많은 OST 작업을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네. 그렇게 운명적으로 참여를 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OST는 뭘까라는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한 곡이 몇 개가 생각이 나는데 일단 당장 떠오르는 건 제가 아까 시작의 문을 열었었던 그 시작의 곡이 떠오르고요. 네, 이태원 클라스. 그 또 다른 곡은 시간이라는 곡인데요. 이게 약간 비슷하잖아요. 제목이 시간. 네, 시간이라는 곡인데 제가 이거를 드라마 OST 가창을 처음 했었던 가수로서 처음 저는 작곡가로서가 아닌 아 가수로서 가수로서 처음으로 참여했던 곡이 시간인데 제가 불렀거든요. 와. 아니 그럼 드라마 제목이 뭐예요? 이게 드라마 제목도 똑같아요. 제가 기억 뭐 드라마를 막 챙겨보지는 않습니다만 네 아 MBC 네 맞아요. 배우로는 김정현 배우 그리고 소녀시대 서현 씨가 같이 주연했다고 하는데 네. 채팅창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곡 좋단 얘기만 있고 네, 맞아요. 이 노래가 그때 막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저에게는 또 이거 시간을 프로듀싱 했었던 분들이 또 시작을 프로듀싱 했었던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란 노래가 없었으면 시작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시간이란 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2018년 여름에 발매된 곡인데요. 네, 그러네요. 가창자 가호로서 가수 가호가 탄생한 그런 곡이 되겠습니다. 네. 아니 와 근데 하긴 뭐 OST라는 게 이게 그 드라마의 팬이 돼서 직접 어떤 곡들이 있나를 쭉 찾지 않으면 또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쵸. 진짜 많이 하셨어요. 나 비밀의 숲 봤는데 거기도 노래하셨구나. 네, 비밀의 숲도 제가 만든 곡을 또 제가 가창해서 참여가 됐었고요. 아 진짜 많이 하셨네. TVN만 해도 스타트업부터 지리산, 비밀의 숲 2 그리고 SBS는 와 저 이거 많이 봤는데 왜 오수재인가. 아, 네 그것도 했었고. 와 저 뒤에서 열심히 많이 일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이게 좀 뭐 차이가 있나요? 일반적인 곡을 발표할 때랑 OST용 곡을 발표할 때 네네. 어떤 뭐 정서적으로나 아니면 일단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이게 녹음할 때 차이를 많이 느껴요. 왜냐면 저는 아까 Right Now라는 곡도 그렇고 네. Beautiful Night이라는 곡도 그렇고 다 제 방에서 녹음을 했거든요. 아 진짜? 녹음실 네. 안 가고? 네 저는 다 집에 세팅을 해두고 제가
그냥 다 해요. 그러면 프로 옆에서 송 디렉터가 없어요? 네, 없어요. 저는 제가 혼자 다 하는데. 와, 진짜 대단하네. 이렇게 하는데 OST 녹음을 할 때는 디렉 해주시는 분들도 오시고. 그게 큰 차이겠구나. 그게 되게 크고, 그리고 많이 배워요. 그래서 디렉을 받으면서 아, 내가 이런 식으로도 너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근데 혼자 할 때 그렇게 아무한테도 안 보여주고 혼자서 녹음을 자기 곡 할 때는 혼자 하는 이유는 뭐예요? 뭔가 쑥스러워서 그러세요? 아니면?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게 제가 아무래도 다 만든 노래다 보니까 제가 아니 뭐 괜찮아요. 주고 싶은 포인트를 그냥 제가 혼자 그냥 주워버리는. 저 같은 경우도 뭐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전 제가 만든 곡이라도 노래할 때는 좀 누군가한테 컨펌을 좀 괜찮았나? 뭐 이런 그쵸. 마음이 있어서. 아 저도 다 하고 들려드리고 그다음에 수정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네. 그건 이해가 됩니다. 네, 네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렇구나. 자 다음 질문. 편곡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노래. 진짜 지금 가오시 트랙들 들으면 정말 편곡들이 장난이 아닌데. 네. 그 중에서도 이게 로제 씨 리메이크한 곡. 그래. 이게 원곡이랑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편곡을 하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요거는 저희가 마이크 켜진 상태에서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클립을 좀 틀어 드릴게요. 로제 씨의 언더그라운드라는 곡을 리메이크를 뭐 이런 것도 리메이크면 리메이크죠. 밴드로. 네 맞아요. 저 뒤에 있는 친구들이 다 저랑 작업했던 친구들입니다. 근데 이 곡을 특별히 선곡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여성분의 노래라는 게 매력이었어요. 여자의 노래를 남자가 재해석하면 어떨까가 좀 컸고요. 네. 그 댄스곡이잖아요. 그러니까 댄스곡을 락적인 느낌으로 가져가 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이렇게 들으면 원곡이 아예 생각이 안 나요. 야. 멋있다. 가오씨 액션 가수네. 계속 보게 돼요. 야, 이 부분 베이스에 지금 디스토션이 걸려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거의 밴드네요. 지금 저분들하고 같이 곡 작업하신다고 하셨는데 라이브 네. 할 때 딱 저렇게 하시면 되니? 네 저렇게 하려고요. 네. 어느 건물인지는 모르겠지만 헬기 맞아요. 청력장에서 네. 지금 로제 씨의 노래를 온더그라운드를 완전히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냥 보통 라이브 클립을 이렇게 좀 편하게 만든 곡인 줄 알았더니 아예 믹스 마스터링까지 완전히 네, 이렇게 진심으로 했어요. 발표는 안 하셨어요? 근데? 네네. 아깝다. 아예 음원으로 좀 그런가요? 하시지. 대단합니다. 락커예요 또. 정말 매력적이네요. 네. 하얗게 불태웠다 그런 네. 분위기구나. 대단합니다. 혹시 또 다른 곡 중에서도 밴드 사운드로 좀 불러보고 싶은 곡이 있으시다면? 제가 빅뱅 선배님들이 최근에 냈던 싱글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그게 약간 어쿠스틱하죠? 네. 그러니까 이 곡도 원곡 자체도 밴드 사운드적인 느낌이 있는데 네.
약간 그냥 소프트락 같이 네. 있잖아. 조금 더 파워 있게. 좀 더 파워 있게 한번 해보고 싶은. 네. 아 진짜 가오씨 크루의 편곡은 정말 이렇게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좀 뭔가 이렇게 좀 뭐 뜨거움을 잘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그런 킥 드럼 사운드라고 해야 되나 대고 네. 사운드라고 해야 되나. 제가 좋아하는 그런 게 딱 있거든요. 아, 네. 그런 톤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노하우잖아요. 아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예. 좀 진짜 이렇게 명치를 쿡쿡 치는 것 같은 맞아요, 그런 맞아요. 사운드를 예. 아니 근데 9971님께서 유튜브에서 밴드 사운드로 커버곡 부르시는 거 보고 저는 팬이 되었는데 옛날에 네네. 슈퍼밴드에 지원하셨다는 얘기를 본 적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라고. 아 네 이게 슈퍼밴드에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나가보고 싶었거든요. 그럼 제가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 근데 그게 아마 제가 하다가 네. 제가 틀렸나 그래가지고 거의 그런 거 안 봐주죠. 네 제가 거기는 뭐 가능성 이런 거보다 맞아 틀리면 일단 아니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아 못해도 안 틀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그래서 사실 몰라요 사람들이 제가 나간지 나도 몰라요 네. 못 봤죠 네 제대로 못 뵀던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니까 저희는 2차 예선까지 통과하신 분들하고 스튜디오 녹화할 때 이제 만나는데 네. 강호 씨는 그러면 완전 그 처음 있는 예선 때 맞아요. 거의 준비를 많이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틀렸다는 건. 아 그게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아 제가 처음에 그냥 노래만 하고 싶었는데 거기서 또 작가님들이 그래도 건반 치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데 제가 낚였구나. 제가 근데 뭐 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줄 그때 알았거든요. 아니야 그럴 때는. 자신 없을 아, 때 제가 곤조를 내세워야 되는 거였는데 곤조도 일본 말이니까 아 그런가요? 네, 그냥 예 그냥 처음 계획대로 갔어야 네. 되는데 네. 아 그런 게 있다니까 여러분 오디션 도전하실 때 자신 없어 괜히 이렇게 기타 자기가 자신 없는데 왠지 기타 치고 노래하면 더 멋있을 것 같으면 이게 잡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긴장하면은 안 틀리던 것도 틀리는데 제가 딱 그랬어 거기 말렸구나 제가 연습을 밤새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하던 게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거기서 그냥 노래를 그냥 아예 못 보여주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거 참 제작진들은 왜냐면 조금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니까 자꾸 그런 요구를 하는데 그럴 때 아닙니다 저는 준비한 노래만 하겠습니다. 이래야지 아 그래야 되는구나. 예, 예. 근데 이젠 필요 없잖아. 이미 뭐 오디션이 필요 없는 그런 인생으로 아, 네. 인생이 이제 스테이지가 변했기 때문에 가우 씨한테 그냥 쉽게 최근에 음악은 뭐였던 것 같습니까? 뭐 신곡 준비도 하셨고 음악은 약간 밥 같아요. 밥. 네. 네, 이게 밥 무조건 먹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이제 안 먹으면 죽죠. 네, 근데 저도 이제 밥 먹듯이 네. 해야지 마음도 놓이고 해야지 즐겁고 해야지 안 심심하고 그렇죠. 그렇게 좀 돼버렸어요. 네, 음악은 밥이다. 네, 네 밥입니다. 이야기. 네. 특히나 이제 내일 또 아침 비행기로 또 이제 자카르타로 날아가셔야 하는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네. 내일도 저희가 프로듀서 한 분을 초대했는데 혹시 가오 씨 황현 씨라고 아세요? 네. 알고는 있는데 네. 뵌 적은 없어요. 뭐 그렇죠. 왜냐면 활동을 안 하니까. 네. 뭐 TV 활동 이런 거 없는 그냥 그야말로 송라이터 이제 프로듀서인데 모노트리라는 팀의 이제 그쵸, 수장이죠. 알죠. 저도 내일 진짜 몇 년 만에 또 보는 건데 황현 씨가 내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시에. 여러분 미리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한 통에 100원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 샵 7117 이 번호로 말머리 황현 이렇게 시작해서 궁금한 점 물어주시면 제가 내일 대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어질 시간인데요. 아 벌써요? 예. 12시 넘었어요. 아 그렇구나. 어떤 곡 들을까요? 가오 씨의 노래 중에. 저의 파이어웍스 정규 앨범 네. 끝이니까 그냥 단순하게 마지막 끝곡을 그냥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런 이유예요? 네.
Like the Moon인데 달처럼이란 곡이에요? 네. 뭐 어떤 산책, 내용이에요? 아, 산책하다가 그냥 가사가 한 번에 나와가지고 그냥 이거 무조건 정규 앨범 내면은 마지막 곡으로 꼭 수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간직했던 곡인데 정규 앨범을 내게 돼서 바로 작업을 해서 넣었어요. 글을 쓸 때 이건 마지막 곡이어야 해 이런 시나리오가 딱 이렇게 떠오르시는군요. 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가오 씨, 조만간 저희 네. 또 새로운 싱글 발표하시거나 하면 네. 꼭 놀러와 주세요. 아, 너무 좋죠. 예, 네. 오늘 진짜 너무 멋진 라이브도 인상적이었고 네. 앞으로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가오 씨 정규 1집 Fireworks 중에서 네, Like the Moon 끝곡으로 들으면서 인사드리겠고요. 저는 내일 아침 11시 황현 씨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모두 맛있는 점심 하시고요. 가오 씨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So 새벽에 달이 찾아와 저 달은 마치 날 계속 내려다보는 것 같아 달고 있을까 내 머릿속 얽힌 무수히 많은 저 달 뜻에 어둠 사이 불빛에 날 위로하는 듯해 yeah. 저 달은 날 안아줄 것 같아서 oh, I like the moon oh, God got us all 자자리 걸으면 나 삶은 어느새 꾸염한가 지루한 밤이야 오늘 하루는 너무 긴 것 같아 달고 있을까 모든 고민 다